한발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제가 아끼고 집중적으로 기르고 있는 지상 냉면품 천호 관악의 금년 신화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 난초는 이제 올 신화를 받으면 5촉이 되는 관계로 작품이 거의 된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올 금년 신화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좌측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신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올 신화입니다. 아주 무늬가 깊고 화려하면서 염력이 아주 두꺼운 그런 나사만 없는 그런 단열 복륜입니다. 맹맹될 때도 지상 맹맹을 했는데 천으로 맹맹된 관악입니다. 보십시오. 제가 수행을 잡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 대나무 꽂이용으로서 있는 대나무를 사용했는데, 또 그동안에 제가 대나무를 사용 안 하다 대나무를 사용해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, 대나무가 약간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저기 나무다 보니까 습도가 올라가면은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난초와 맞닿아 있는 잎 부분이 탄저나 곰팡이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. 될수 있으면 대나무 안 꼽아야 될것 같습니다. 대나무 꽂고 한두 품종이 잎이 그 닿아 있는 부분이 곰팡이나 단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될수 있으면 수행을 잡을 때 연철이나 알루미늄 철사로 그렇게 잡아서 수행을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약간 틀어진 것만 손을 본다고 이렇게 걸어놨었는데, 그 닿아 있는 부분에 곰팡이가 핀다는 것을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. 2023년 관악 신화, 금년 신화 한번 보셨고, 이 정도의 작품이면 올 가을에 분갈이에서 전시회에 극황색 대복륜으로, 단열복륜으로 출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 난초 역시 지역 전시회나 우리 경남 쪽에서, 서부 경남 쪽에서 하는 전시회에 올 가을에 출품해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에란말 아침이슬 박봉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